여러분은 특별히 좋아하는 색이 있나요? 저마다 좋아하는 색은 그 사람의 특색을 잘 드러내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색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남자는 파랑, 여자는 핑크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고전 회화를 살펴보면 오히려 남자아이에게 핑크색 옷을 입힌 그림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현상은 19세기까지 만연했는데요. 문헌에서는 분홍은 좀 더 분명하고 강해 보이는 색으로 남자아이에게 어울리지만 파랑은 좀 더 섬세하고 얌전해 배는 색으로 여자아이에게 잘 어울린다 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분홍을 더 남성적인 색으로 여겼던 이유는 빨간 피와의 연관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생명, 열정, 힘을 상징하는 붉은색은 남자의 색이었고 붉은색의 연장인 분홍색은 소년의 색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세기 들어와 상업적인 이유로 분홍은 여성의 색으로 역전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는 핑크라는 생각은 최근에 만들어진 색에 대한 편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가족 여러분, 자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